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의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다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 해 동안에 품꾼의 삭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누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곳에서 살아야 할진대에 먼저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15장 말씀에서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6일 동안 일하고 제7일을 지켰다면은 안식년은 6년은 일하고 제7년이 되는 해에는 그 1년을 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다가왔었을 때 너희가 해야 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절 말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은 그 빛을 제7년 되는 안식년에는 모든 것을 탕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식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쉬게 하고 놓아주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년을 맞이할 때에 두 가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모든 빛의 탕감을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면은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은 종까지도 그들을 놓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 되던 해에는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 이것이 안식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남에게 꾸어졌습니다. 그 꾸어진 돈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내가 참 어리석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네가 받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코 네가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6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의 세상으로 생각으로 내가 돈을 꾸어줬는데 받지 못하면 내가 그만큼 잃은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겠다. 너를 모든 만민 중에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되 인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주면은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궁핍함과 가난한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테이니 안식년을 맞이할 때마다 아낌없이 모든 빚을 면제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안식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종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법을 제정해 주셨던 겁니다. 6년 동안 일하였으면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7년 때 되는 해에 그 종들을 자유함을 주되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13절 14절 말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예,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6년 동안 일했던 종들을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을 내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15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너희가 누구였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너희를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냈던 하나님, 너희가 종되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어떻게 자유함을 힘입었는가 생각하면서 너희의 종들도 안식년에는 다 자유함을 주게 할 것을, 그리고 빈손으로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이 삶의 터전을 가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들을 챙겨줄 것을 말합니다. 종이 떠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까? 아닙니다.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변치 아니하십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안식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임을 기억하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고 그에게 줄 수 있고 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자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합니다.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새끼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제 앞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우선주의임을, 우리의 프라이오리티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가정에 퍼스트 프라이오리티를 두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주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 사는 교회, 사는 삶,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사업체를 축복해 주실 것인지 기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아침 주의 앞에 나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만유의 주님을 찬양케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년에서 모든 빛을 탕감해 줄 것을, 또 모든 종을 자유하게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탕감해 주고 종을 자유케 하면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이김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들로 함께해 주시겠다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그 끝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첫 소사는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프라이오리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주위에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나눌 수 있는 자, 베풀 수 있는 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가정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그와 같이 쓰임받는 복 있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 거하는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 향기, 예수 사랑 나누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전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틀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이데 깔맨, 또 몽골과 또 복음뉴스와 우리의 홈네스 사역위에 주님 함께하여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우리의 물질이 가는 곳마다, 마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땅끝까지 이 복음 주의 사랑 전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정말 하나님 제일주의의 청교도적인 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과 힘든가 안타까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을 먼저 하나님 품에 보내고 아버지 장례 일정을 준비하는 우리의 유이스 권사님의 가정과 유가족들에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주님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이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 우리의 이명 집사님 가정위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그 허전함을 주의 크신 사랑과 주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모든 일들이 전보다도 하나님과 더불어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 강건케 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가정가정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 그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갖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며 또 계획하며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시작하는 아버지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집을 이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좋은 배필을 찾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 잡을 찾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학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기간입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께 열납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